하박국의 답답함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들을 귀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에게 있는 인내 임계점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하박국은 짜증이 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박국의 귀와 입과 눈이 서로 다르게 놀고 있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입과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귀는 언제 들려올지 모르지만 하늘을 향해 온통 신경을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위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야 할 소리는 들리지 않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만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야 할 말이 들려올 때는 입은 귀와 일치했었습니다. 하박국의 입은 귀가 들은 말을 세상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하박국은 입과 귀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가 들으면 말이 들려오지 않고 듣고 싶지 않지만 계속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가슴에 분노가 쌓여가는 시간이 늘어가고 어느새 시선 또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을 향하면서 하박국의 입이 위에서 들려온 말을 전달하던 통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말이 들려올 때 하박국의 입은 단순히 귀가 들은 말을 전하는 통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은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이 내는 아픈 소리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 기다려도 위에서 들려와야 할 말이 들리지 않고 세상이 내는 사람들이 내는 아픈 소리만 들려온다면 하박국의 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도 아니고 세상에 대답하는 하나님 음성의 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시점부터 하박국의 귀와 입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 수단과 입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선지자로 부른 사실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선지자로서 세상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하박국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세상의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입이 되어버린 하박국은 귀가 들은 소리를 하늘을 향해 발설하는 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하던 그의 시선도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하늘은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 이상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대변인입니다. 하박국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박국의 입이 그리고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의 입은 세상을 대변해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합니다. 세상의 말만이 하박국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귀에는 세상 말이 넘쳐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박국의 귀에 들려왔을 때 하박국은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무겁고 중요했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만 들려오게 된 이후 하박국은 세상의 말에 더욱더 몰입합니다. 세상의 말이 들려주는 참담함과 아픔이 하박국의 아픔으로 밀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과 마주서고 있지 못함을 자각합니다. 어느새 하박국은 세상의 입으로서 하나님과 마주서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선택된 그가 세상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된 선지자라는 자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세상의 입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박국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박국을 자신의 대변자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하박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세상이 그를 자기의 대변자로 세울 것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하박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영웅일 뿐, 선지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더 이상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선지자는 더욱 아닙니다. 세상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부터 세상이 들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만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축복을 쏟아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풍요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풍성하게 먹고 풍요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해도 가난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까? 언제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바르고 의로운 삶과 감사와 자비로움은 자유의 본질에 적합한 형식적 요건일 뿐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겐 자유의 본질에 적합한 내용적 요건인 것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며 마음껏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는 신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야훼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굳이 다른 신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야훼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야훼가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한 세상은 야훼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 율법이 무시되고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는 문제가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본질과 의미가 대수이겠습니까?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에 담겨진 답답함과 짜증, 분노, 원망은 야훼 하나님의 침묵에 근거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진 감정 파고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가 하박국의 귀에 밀려 들어오면서 하박국의 입이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그의 답답함이 짜증으로, 짜증이 분노와 원망으로 요동합니다. 하박국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세상의 대변자가 되어버린 자기 모습이 답답한 것입니다. 세상이 선택하지 않은 세상의 대변자가, 그것도 다수가 원하는 풍요한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소수가, 그것도 의로운 소수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자신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픕니다. 세상의 아픔을 대변하기에 아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의로운 소수가 겪는 아픔의 크기만큼 하박국은 아픈 것입니다. 하박국은 짜증이 납니다.
아파서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이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변자였을 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전이 되었었습니다. 아니 하박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분노의 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짜증을 넘어서 분노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인의 아픔은 배가 되고 결국 언젠가는 모두가 악에 굴복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하나님의 말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분노가 쌓이고 결국 원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뻔히 보이고 자기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의인의 신음소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에게는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기에 의인의 비참함과 처절함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박국의 토로에는 분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깊은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대상에게 누가 분노할 것이며 원망하겠습니까? 누군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원망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누구는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박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박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하박국의 입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원한 것은 단순히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의 광포함과 의인의 아픈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전 존재가 그 소리에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하박국의 신뢰는 결실을 맺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들려온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 곧 악인을 일으켜서 악을 징벌하신다는 말이 하박국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악을 징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악인을 일으켜 악을 징벌한다면 과연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요?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실까요? 목적만 정의롭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정당한 것일까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불리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과 목적이 정의롭기 때문에 공의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박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의롭지만 실현하는 수단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 수단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그렇게 실현된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는 수단의 사용을 선택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당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박국의 의식은 아이러니에서 시작해서 딜레마로 일단락되고 마무리됩니다.